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네, 상담 신청하셨죠? 아, 네네. 네, 나이하고 성함 알수 있을까요? 딸내미는 혹시 두면 안 되겠죠? 뭐, 남편분이 급하시다면서요? 아, 예, 그래요, 맞아요. 뭐가 네. 급하신데요? 아, 갑자기 지금. 막 밥도 못 먹고 술을 엄청 좋아했는데 술도 못 먹고 진짜 거의 한 80%는 죽은 것 같이 그랬었는데 병원 다녀오셨어요? 아니 딱히 뭐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그냥 그래서 술을 먹고 그런 것 같아서 했는데 그저께 그저께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무슨 갈색 강아지가 옆에 와서 놀고 있었대는데 그건 얘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불 같은 거 생전 안 켰는데 불을 켜놓고 그래서 왜 불을 켜놓냐고 그러니까 검은 강아지가 옆에 와서 앉아있다고 뭔또 검은 강아지가 왜 옆에 앉아있냐고 했더니 어떻게 보이나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불을 껐더니 불 끄지 말라고 불 끄면 나타나고 불 켜면 없어진다고 뭐 이러더니 또 바로 그 현관에서 신발 벗고 들어와서 방문이 딱 열리는 첫 번째 방에서 강아지가 저기서 지금 앉아있다고 뭐 이러더니 나중에 또 검은 양복 입은 머시가 또서 있다 그러고 아유 막 이래서 그날 밤에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랬는데 죽지는 않았고 뭐 이랬는데 느낌도 안 좋고 막 이래서 왜 그런가 지금 보면 아버지가 뇌종양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뇌종양이 걸렸다는 게 아니고 그 기운이 서려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럼 이 기운이 누적되면은 그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이해하셨어요? 하나만 여쭤볼게요. 최근에 아버지 상가집 다녀오신 데 있으세요? 네. 그쵸. 그것 때문에 조금 탈이 나신 것 우리 친정아버지가 같아요. 돌아간 지 지금 한 3주 조금 지났거든요. 그쵸.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아버님만 아버님이 묻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상가집이라고 해서 그분에 대한 상가를 이렇게 상을 치렀다고는 하겠지만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, 그쵸? 네네.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그쵸? 거기에서 조금 탈이 나신 것 같아요, 아버지가. 그래서 지금 정신이 뭐 이렇게 나가고 미친 거는 아닌데 좀 얼빠졌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건안 느껴지던가요? 거의 그냥 초죽음이 돼 있는 상태였긴 했어요. 얼빠진 기운이 조금 있다고 해요. 이건 사람이 이렇게 눈 뜨고 있어도 그냥 뭔가 눈 뜨고 이렇게 있어도 좀 제대로 뜨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정신이 지금 온전치는 못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처럼 술이 들깬 사람처럼. 비몽비몽 네, 사몽 뭐 그쵸. 이러고 좀 처져 있고 그쵸. 잠도 하루에 한 20시간씩 자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상모 회사도 껴서 안 그래요. 가고 상모 다른 건 아닌데 껴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좀 탈이 생기신 것 같아요.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. 뭐 일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? 그쵸. 이 상문을 자체를 정리를 하셔야 아버지가 원상복구가 된다고 해요. 그것 때문에 그래요. 지금 머리가 어질어질해요. 이 뇌종양 기운까지 좀 있다 보니까 더 그러신 것 같아요. 지금 속도 내가 볼 때는 안 좋아. 속이 많이 불편해. 그래서 그때 수요일 날 저녁에는 그냥 오자마자 씻고 나오더니 그냥 속다 끄덜러 나오듯이 토했는데 초죽음이 돼가지고 비실비실해서 자기 방에서 그냥 밥한털물한 모금 안 먹고 잤거든요. 근데 지금 아버지가 드시는 것도 못 드시지만 위에 대한 약을 드셔도 지금 낫지 않아요. 근데 계속. 어제는 이제 조금 나아졌다고 위약 중요하니까 위안 아프다고 안 먹고 어제는 토하지도 않았고 근데 자꾸 미식거리기는 해요. 제가 볼 때는 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. 다른 게 아니고 문제는 그거이고 탈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. 친정 부모인데도 그러니까 장인인데 그래도 그런 게 그쵸. 아 그럼요. 뭐 장인이든 장모든 어쨌든 상갓집은 상갓집이잖아.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어온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기운으로 타저렇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문살이 꼈다고 하시네요. 그게 좀 뒤늦게 터진 거니까 묵혀 있다가 빵 그러니까 터진 거죠. 일주일은 멀쩡히 그 치르고 3화제 치르고 와서 회사 잘 다니고 잘했는데 갑자기 뭐 아예 사람이 그냥 아예 의욕을 잃고 나 죽을 거라 그러고 나 이거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막 계속 이러면서 그냥 한 열흘간 속을 썩인 거거든요. 네, 묵혀있던 게 터진 거예요. 뭐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볼땐 아버지에 대한 문제점의 원인과 답은 다 드렸어요. 죽는 건가 사는 건가 죽지는
죽지는 않아. 죽지는 않아요. 죽지는 않은데 아빠가 많이 아플 거라고요. 시름시름. 낮았다가 또 다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계속 시름시름. 또 사나흘 괜찮다가 또 시름시름. 이렇게 반복적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일시적 식으로 자주 오실 거예요. 아... 또 막 발병하다가 또 사나흘 괜찮고 또 막 시름시름 앓다가 또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가 안 좋으면 다음에는 또 여기가 안 좋고 이렇게 반복을 하실 거라고. 근데 얼빠진 건 똑같을 거예요. 아픈 부위는 달라지더라도 이 얼빠진 거는 똑같을 거라고 해요. 엄마 속 터질 거라고 해요. 아무튼 그 상대 쪽하고 아버지하고 업장 관련해서 전생에 대한 원한 관계로 인해서 좀 들어오신 부분이 조금 있어요. 그거를 아버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들어오신 거지 무조건 상가집에 간다고 다 상문이 끼지는 않아요. 우리 자손이 7남매였는데 우리 친정 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거예요. 우리만 그쵸. 그런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. 시아버지 아니 친정아버지 쪽이 아니라고. 그쵸. 다른 쪽에 있다고 했잖아. 아래 직장 자체에서 뭐가 안 좋은 게 붙어왔다는 다른 거. 집 다른 집에 한 4층에 또 사는 사람이 아니 뭐 2층인지 4층인지 뭐 있었다면서요. 우리가 2층이었고 다른 집 우리는 친정아버지였고 4층에는 여자분이었는데 내 기억으로 85세로 써 있었어요. 그러니까 85세가 됐든 85년생이 됐든 떠나서 엄마 그 집안하고 아버지 쪽 남편분 이분하고 전생에 원한고가 있어서 업장으로 들어온 상문이라고. 무조건 상가집에 간다고 상문이 다 끼지는 않아요. 이해하셨죠? 네네.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든 누가 돌아가시든 해서 이걸 땜 아닌 땜으로 할 수가 없는 부문이라고요. 이해하셨죠? 그래서 뭐 그때까지 기다리시든 어디 가서 정리를 하시든 여기 오셔서 정리를 하시든 그거는 본인 선택이세요. 저는 제가 보는 견해에선 그래요. 지금 하시는 데는 어디예요? 이 집? 여긴 청주예요. 청주? 네, 아무튼 감사합니다.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딸이 그래서 딸랑 딸 하나 있는데 지금 25살 저 호랭이띠인데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.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삼성 오는데 거의 될 듯 하더니 또 떨어지고 내년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고 해요. 올해는 안 돼요? 올해는 안 돼요. 내 후년에는 내가 가고 싶은 데는 갈 수는 있으나 빚은 크게 못 볼 거라고 해요. 근데 내년에 뜻하지 않게 되는 곳이 있기는 할 것 같아요. 근데 내년 초요? 아니면 뭐 후에요. 후에. 하반기쯤에. 능력 7, 8월이라고 하네요. 어이구야. 그럼 아직도 1년 거의 남았다. 그쵸. 그래서 그쯤에 가면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. 나쁘지는 않아요. 그럼 그 안에는 정식 취직이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쵸. 거야? 내 후년에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되기는 하겠지만 빚은 크게 못 보신다고 해요. 근데 내년에는 가게 되면 내가 가고 싶지는 않지만 거기를 가면 빚을 본다고 하네요. 이해하셨죠?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기 올 12월에 제가 꼭 따야 되는 그 저 시험이 있거든요.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그게 1년에 한 번씩이어서 올해 12월 안 내년에 다시 도전하세요. 엄마. 내년에 다시 봐야 되는데 올해 12월에 안 붙을까요? 네.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도전하라고 하지. 올해 또 떨어져요? 네. 안 되는데 올해 꼭 붙어야 되는데. 내년에 아, 그러니까 다시 딸도 안 풀리고 신랑도 졸업하고 이거 난리도 아니네 집이. 아.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뭐 오세요. 답답하시면. 뭐 전화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거는 시간적인 게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긴 힘들어요.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정말 답답하시면 엄마한테 가지 마시고 그냥 한번 오세요. 바람도 쐴게요. 네, 아무튼 감사합니다.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. 네,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네.